고마우신 구독자님들,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가 특별히 구독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코너죠. 1대1 맞춤 영양제 상담 코너입니다. 오늘 또 함께 도와주실 우리 정 작가님 나오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이번에 두 분을 추천해서 하셨는데, 시작하기 전에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. 어떻게 신청하시면 되는지. 네이버 밴드, 건행모 밴드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신청하시면 되고요.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또 설명란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어떤 분들이 이번에 사례자분들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. 먼저 첫 번째 상담 신청자분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41세 남자입니다. 사실 전 크게 아프거나 질병은 없습니다. 네, 여느 40대 초반 남성처럼 혈압이 살짝 높아서 고혈압 전단계고요. 간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은 정도랄까요.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살 때문인 것 같다고 해서 키가 175cm인데 73kg까지 감량도 했습니다. 이 정도면 건강관리 괜찮은 거죠? 다만 제가 영양제 상담을 신청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굉장한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최근 회사 일 때문에 엄마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피곤합니다. 네, 그래서 건강검진까지 받았는데 이유는 또 없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해 두 번이나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. 나름 건강관리를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이나 이제 코로나에 걸리다 보니까 내가 면역력이 안 좋은가 하는 고민도 되더라고요. 원장님, 제가 건강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걸까요? 만성 피로와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도 추천해 주세요.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일단 좀 다행인 거는, 우리 41세 남자분이시고, 특별한 질병이 없으신 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. 그쵸. 네, 그리고 또, 최근에 건강검진한 표를 또 저희한테 보내주셨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이 표를 가지고 있는데, 검진한 표를 보니까요, 혈압이 조금 높긴 한데, 아직 고혈압까지는 아니세요. 그래서 고혈압 전 단계시고, 그 다음에, 당화혈색소 수치나 이런 게다 정상이시고, 혈당도 정상이시고, 콜레스테롤 수치도 괜찮은데, 딱 하나가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있잖아요. HDL. 이 수치가 조금 낮아요. 54 정도 나오셨고,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,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24로, 많이 나쁘진 않은데, 약간 높은 편에 속하고요. 그 다음에 간 수치가 SGOT, SGPT 수치가 27에 39가 나왔습니다. 이것도 조금 넘어갔어요. 정상보다 조금 넘어갔어요.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셔서 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. 그래서 신청자분께서 네, 다행히 막 이렇게 큰 병은 아닌데, 근데 이제 코로나를 1년에 두번 걸렸기 때문에, 내가 왜 그렇게 자꾸 걸리지라는 고민을 좀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낮은 게 아닐까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. 코로나와 면역력이 좀 관련이 있긴 하잖아요.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면역력이 낮으면 코로나19에 잘 걸린 건 맞는데요. 그렇다고 해서 지금 두번 걸리셨다고 해서 꼭 특별히 면역력이 내가 나쁘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두번 걸리신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. 사실 이게 생활의 어떤 습관이라든가 생활 반경에 따라서 이게 또더한번더 걸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두번 걸렸다고 내가 특별히 나쁘다라고 보시기는 어렵고요.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제가 검진 결과를 쭉 보니까 뭐 신장 기능 뭐다 좋으시고 전반적으로 수치가 나쁘지 않으셔서 큰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아무튼 신청자분께서는 면역력 걱정 때문에 영양제를 좀 많이 잘 챙겨드시고 계시다고 하는데요. 먼저 드시고 있는 영양제를 좀 살펴보면요. 오메가3, 그다음 고함량 비타민 B군, 마그네슘, 비타민 C 메가 도수하고 계시고요. 베타글루칸, 커큐민, 코큐텐, 실리마린, 소화 효소를 드시고 계시는데요. 이제 베타글루칸과 커큐민이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좀 드신다고 합니다. 이게 정말 면역력에 좀 도움이 될까요? 사실 베타글루칸은 다 아시다시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걸로 이제 개별 인정을 받은 원료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고요. 커큐민은 워낙 또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있어요. 어떤 논문들이 있냐면 몸속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고 항산화 역할을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면역력이라기보다는 염증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고 볼수 있습니다. 물론 이제 항산화 역할이 강해지고 염증을 줄이면은 면역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죠. 그래서 두 가지 드시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.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것보다 또 다른 조금 더 효과가 좋거나 조금 더 인정이 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영양제 하면은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필수 중에서 면역력 하면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. 그게 바로 뭐냐면 비타민 D입니다. 근데 지금 보니까
비타민 D를 특별히 안 드시고 계신가 봐요. 맞아요. 이거는 꼭 드셔야 되죠.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비타민 D 연구가 너무 많이 됐었어요. 옛날의 연구들은 비타민 D 그러면 다 아시다시피 뭐 골다공증 예방 이쪽으로 주로 연구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 비타민 D 관련된 연구가 너무 많이 쏟아지면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 관련된 연구가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영상에도 올려드린 적 있지만은 그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걸렸을 때 의료진이 제일 먼저 투여한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. 그만큼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비타민 D는 필수다. 요거 필수적인 비타민 D가 좀 빠져있다. 요거는 꼭 드시면 좋겠다. 이 말씀 드립니다. 근데 이제 신청자분이 또 자기가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중에 하나가 만성피로예요. 그러니까 네. 이번에 만성피로가 너무 심해서 건강검진을 다시 받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네. 하는데요. 네. 이제 뭐 신청자님은 아 내가 요즘에 좀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만성피로가 생긴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네. 조금 너무 힘들다 이렇게 네. 말씀하셨거든요. 제가 한 가지 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이제 만성피로 전문가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나름? 네, 근데 이 만성피로냐 아니면 만성피로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단순 피로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며칠 동안 휴가를 해서 쉬었을 때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. 아. 예. 피로가 풀린다 그러면 이거는 일이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오는 피로니까 좀 일을 좀 쉬면서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. 스트레스가 많아서 또 머릿속이 복잡해서도 피곤해지잖아요. 근데 만약에 휴가를 가서 머릿속도 좀 편해지고 몸도 편해졌다. 그런데 휴식을 취하니까 해결되더라. 그러면은 이거는 만성피로는 아니에요. 근데 만약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진짜 만성피로를 볼 수 있고요. 만성피로는 질병은 아닌 겁니다. 근데 검사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계속 풀리지 않는 피로가 있는 거죠. 이런 경우에는 몸에서 그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 기능이 안 좋을 때 생기는데요. 에너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, 대사 기능을 끌어올리는 영양소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타민 B군, 마그네슘, 뭐 코엔자임 Q10, 또 오메가3 이런 것들인데 지금 다 드시고 계시거든요. 네네. 또 비타민 C도 메가도수 하고 계시고. 맞아요. 그래서 이걸 충분히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이걸 드시면서도 만약에 만성피로가 계속 된다면 그리고 풀리지 않는 피로가 계속 된다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게 또 있어요. 어떤 거죠? 그게 바로 뭐냐면 좀 특별한 경우인데 스트레스를 너무 오래 받아서 부신 기능이 저하된 경우. 이것도 뭐 현대의학적인 질병처럼 저하된 건 아니고요. 기능이 약간 떨어지는 거라서 현대의학적인 검사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호르몬 수신 정상으로 나올 수 있지만 기능의학 검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타액으로 호르몬 검사하는 이러한 특별한 검사를 해보면은 부신 기능이 약간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. 또 다른 경우는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해서 장 속에 독소가 많이 차가지고 생기는 경우, 만성 피로가 이런 경우도 일반 장내시경 이런 거에서 안 나오거든요. 그쵸. 다 정상으로 나옵니다. 하지만 그러한 장 누수 증후군 상태가 되면은 만성 피로가 올 수 있어요. 이렇게 특별한 경우라면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기능의학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쉬었을 때 풀리는 피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스트레스나 또는 업무가 과다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데도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가 너무 심하다.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기능의학적인 검사, 부신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지 장 속에 독소가 많은지 이런 걸 좀 체크하시면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좀 받으시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분께서 좀 고민이 많으시니까 뭐 그럼 기능의학 병원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. 네. 네. 그리고 아까 이분이 먹고 있던 영양제 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. 이제 네. 다이어트를 위해서 소화효소를 드신다고 해요. 네. 근데 소화효소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가 저는 조금 궁금했거든요. 네. 사실 소화효소의 역할은 이제 뭐 소화 기능을 좋게 해주는 것도 있고요. 장 속에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장내 미생물 하기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좋은 면들이 있지만 직접적인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음식이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죠. 그래서 물론 뭐 그런 뭐 장 속에 어떤 좋은 환경이라든가 소화 기능을 위해서 드시는 건 도움이 되지만은 다이어트 때문에 드신다면 제 생각에는 굳이 드실 필요 없지 않을까. 차라리 그냥 예. 저는 그걸 권하고 싶습니다. 간헐적 단식을 권하고 싶습니다. 선생님께서 항상 네. 얘기하시는 16:8 그래서 16시간 16시간 금식하시고 8시간 동안에 식사하시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바꿔나가시면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. 그렇다면 이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드시던 영양제가 9개였는데 네. 비타민 D는 추가하시고 네. 뺄 수 있는 건 어떤 게 좀 있을까요? 일단은 제가 빠진 게 지금 비타민 D 추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네. 그 다음에 그 위에 오메가3나 B군, 마그네슘, 비타민C 다 필수예요. 네, 드셔야 되고요. 코큐텐까지 필수로 드시면 좋겠고요.
그 다음에 베타글루칸 면역력 때문에 드신다면 뭐 그거는 이제 선택이니까 예, 드셔도 되고 커큐민도 선택이니까 드셔도 되는데 실리말린하고 소화효소는 제 수치를 봐서는요 지금 간 수치가 지금 뭐 정상보다 아주 조금 높아지 거의 정상으로 보셔도 되거든요. 예,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실리말린은 꼭 굳이 드실 필요가 있을 것인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소화효소도 다이어트 때문에 드시는 거라면 꼭 드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영양제 이제 처방까지 정리해드렸는데 사실 40대 남성이 고혈압 전 단계 뭐 콜레스테롤 조금 넣고 간수치 높은 거는 정말 대부분 많이 겪고 있잖아요. 맞습니다.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건강관리 팁을 하나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 우리 사례자분께서 뭐 피로도 있고 또 업무에 대한 지치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양제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마인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40대시면 한참 열심히 일하시고 뭐 목표도 세우고 달려가실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내 몸을 예, 열심히 일할 때 그리고 또 편하게 쉴 때 구분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. 머리도 마찬가지죠. 열심히 일할 때는 물론 집중해야 되겠지만 또 집에서 휴식을 취하실 때는 또 완전히 또 다른 모습으로 쉬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리고 안전히 힘을 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거지 뭐 건강이나 또는 인생이나 모든 것에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